안녕. 얼굴이 진짜 완전 귀염상인데. 양 사이드로 건든 중. 아유, 너무 귀여워. 얘는 원래 하던 이제 루틴이고, 얘는 이제 탐색죠. 왜 이렇게 커지? 막 나무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호동이도 보스턴 고사리 뜯어먹고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래, 너무 귀엽다. 진짜 거북이 같네. 호동이가 쿨존도 온도가 맞는지 은근히 좋아해. 귀여워. 엄청 가벼워, 그리고. 꾸꾸 만지다 만져서 그런가? 넌 누구니? 어? 만났네. 나 구동이. 둘 다 쫄아. 꾸꾸는 원래 겁이 많고 쟤는 호기심이야 지금. 봐봐. 이렇게 달라고. 애기가 살짝 입질이 있긴 있는데 호기심이 많아. 꾸꾸가 잘 참아주는 것 같아. 꾸꾸 괴롭히면 안 돼, 고동이. 그냥 교감하는 것 같아. 야, 아무나 한 명 있으면 비켜줘. 그거 너무 애정 표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침 7시 30분 정도. 우리 고동이. 꾸꾸. 잘 자네. 자, 지금 가는 곳은? 구미 오태동에 있는 워크앤라텔 파충류샵. 약간 빈티지 느낌 나는. 그치. 아, 여기 분위기가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좀 멋있었어. 도착. 워크앤라텔. 안녕. 귀엽다. 반겨주네. 순하네. 우와. 분위기 있지? 응. 저기 봐봐. 와. 드디어 와본다, 드디어. 여기는 크레네. 이구아나인가? 에겔르니안가? 모르겠다, 조민아도. 비바리움에 여기 비바리움도 제작해서 팔아가지고 그때 내가 계속 고민했었거든. 까꿍. 카멜레온. 우와, 얘 귀엽다. 이거 되게 태구다. 그래. 까꿍. 큰데다 말게. 여기 메인. 야, 좋다.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메인들. 여기 레드릴리 같다. 오, 이거 작은 렉스인가? 응, 컸잖아. 제작하신 건가? 투명하게 보여도 좋네. 여기. 여기 주인인가 봐요. 어, 이 어디? 여기 있어. 약간 사막처럼 해놨네. 아픈 애기인가 보다. 여기 다람쥐야 뭐야? 약간 털 있는데. 비금이 다람쥐 아니야? 아, 사막쥐. 얼굴이 안 보이네. 아, 사막쥐야. 예뻐라. 안녕. 안녕. 호기 심쟁이네. 아이고 예뻐라. 오. 매끈매끈하다잉. 3, 2, 1. 오. 뱀 봐. 우와. 멋지다잉. 리키인가? 응, 리키 같은데? 우와, 진짜 크다. 원래 이렇게 피부가 반들반들한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우와. 네, 맞아. 얘들 되게 부드러워. 아, 부드러워요. 귀엽다. 얼굴 봐. 네. 우와. 전체. 우와, 멋지다. 그리고 내가 수컷. 우와, 얼굴이 진짜 완전 귀염상인데? 네, 저 앞에서 보니까. 응. 우와. 이모티콘도 생겼어. 로라. 내려갑니다. 로크앤라텔에서 첫 분양받은겠지. 비껴가려는 꾸덩이와 비낄 생각 없는 꾸꾸. 그저 귀찮은 꾸꾸. 아직 서로 한 탐색전이 1, 2주 정도는. 밥그릇을 따로 줄까 고민하다가 그냥 꾸꾸 밥그릇에 꾸꾸가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두네요. 천천히 먹어. 꾸동이 엉덩이에는 하트가 있습니다. 우리 꾸꾸도 잘 먹고 꾸덩이도 골고루 잘 먹네요. 아, 각자 이제 꾸꾸는 여기 들어가고 자기 방으로. 꾸동이는 이제 여기가 자기 방이 됐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네. 꾸꾸 방에 가니까 연초에 또 가족이 늘어서 행복하네요. 꾸동이 차라고 막아놨는데 꾸꾸가 나무를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중. 뭐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잘 안 들어가는 데인데. 저 애기 위에서 자려고 그랬지. 집이 이렇게 넓은데 왜 굳이 절로 가나 몰라. 잘 자라. 지금 7시인데 늦게까지 자고 꺼내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꾸꾸는 등지지러 가는 것 같습니다. 꾸꾸 따라가 꾸둥아. 이렇게 또 평화로운 하루가 또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꾸꾸는 다시 자러 가고 기절. 완전 기절했다. 다시 또 자러 갔네 얘도. 출근하고 올게 얘들아. 잘 있어라. 꾸꾸는 저기 왼쪽 끝에 있고 똥이는 저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꾸꾸야. 꾸꾸 일로와. 옳지. 자, 꾸꾸는 오고 있고 우리 쪼꼬미 꾸덩이 어제 꿀에서 자고 우리 소리 듣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7시 50분 정도 됐고 꾸꾸는 6시 한 50분쯤에 일어났는데 똥이는 7시 50분 둘이 한 1시간 정도 차이 나네요. 쭉가 가자. 밥 줄까? 얼른 와. 아가 얼른 와. 꾸꾸 밥 안 먹어? 얼른 와. 응. 에피타이저.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애기. 다 먹었어? 어, 더 주세요. 애기 깨워 꾸꾸야. 같이 밥 먹게. 응? 주세요. 꾸꾸 개인기 안 해? 주세요. 알았어 줄게. 아이고 예뻐라. 조금 평소보다 양 더 많이 했고 애기 주신 밥그릇에 이거는 한쪽에 두면은 먹더라고요. 이거는 같이 먹고 꾸꾸는 이제 혼자 식사 시작했고 꾸동이 거는 또 여기 있는 거는 같이 먹고 여기 있는 거는 혼자 먹고. 다행히 CCTV가 두 대라서 매일 회사에서 구경합니다. 꾸동아 안 나올 거야? 응? 엄마 간다. 출근해야 돼. 안녕. 꾸꾸랑 잘 놀고 있어. 밥 먹고.